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책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책 제목은 아이의 생각을 열어주는 초등인문학이고요. 심야책방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에요. 심야책방은 토네이도 미디어 그룹의 토네이도, 나무의 철학, 심야책방, 그리고 제재의 숲 이렇게 출판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들과의 대화, 뭐 소통, 따뜻한 말, 밥상머리 교육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양육을 하고 있잖아요. 이 책은 제가 궁금해했던 인문학을 어떻게 아이와 대화를 이끌어가면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예시, 그리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줘요. 책 표지를 보시면 생각하는 힘이 공부 머리를 이긴다. 자존감과 성적을 가장 확실하게 올리는 읽고 쓰고 말하는 3단계 생각 수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뭐이 책을 읽고 뭐 성적을 올려야지 뭐 이런 마음을 먹었다기보단 아이와 책 안에 담겨있는 이 짧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생각 끈이 이어주는 그런 생각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담겨 있어서 이런 대화를 가정에서 한다면 적어도 생각이라는 걸할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주었고요. 진정한 공부가 뭔지, 살면서 뭐가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깨닫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서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자연스럽게 인문학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저 역시 아이가 좀 인문학과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커서 관련 책을 읽으면서 대화로 좀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역사를, 세계사를 좀잘 알았으면 하는 이유도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점은 배우고 반복해서는 안 되는 역사 역시 배움으로써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4차 산업 시대의 미래 직업을 전망하면 뭐 상대적으로 인문학자보다는 거의 과학기술, 뭐 생체공학, 지구가 너무 아파하고 있으니까 환경공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나열하려면 막 수십 개가 되겠지만 대략 짐작은 가실 거예요. 그런데 언급하는 이 모든 분야를 잘 하려면 창의성을 키워야 한다는 건 우리 모두 이제 인지했잖아요. 미래 사회에선 결국 우리는 AI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창의성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AI만도 못해 도태될 수 있으니까요. 2020년 3월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김국현의 IT 사회학을 보시면 제목이 이젠 문송하지 않습니다. 인데요. 간략하게 기사 내용을 소개하자면, 문과적 역량은 미래에도 중요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은 국영수라고 하는데요. 코딩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코딩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코딩의 핵심은 소통과 협업이라고 이런 정곡을 찌르는 내용이 담긴 기사예요. 2020년 3월, 미국 워싱턴 대학 교수진들이 코딩을 익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일반적 상식으로 프로그래밍이란 대표적인 공학 분야의 하나이기에 적어도 공학, 수학 같은 그런 전형적인 이과 성향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결과는 상식과 반대로 코딩 습득력은 언어학습력이 높을수록 뛰어났고 수리력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였어요. 다소 파격적인 결과죠. 문제 해결 능력과 언어 능력이 뛰어난, 즉 자연 언어가 수리 능력보다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 자연 언어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게 또 창의성과 생각 근육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창의성과 생각 근육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건 책 읽기, 글쓰기, 그리고 토론이에요. 글쓰기는 생각과 느낌, 그리고 정서가 아우러져 인생의 가치관의 지평선을 넓혀주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창의성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문학 교육 속에서 글쓰기 작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건데요. 생각의 끈을 길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사색을 할줄 알아야 하고, 답이 없는 시대, 당면한 문제를 놓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고 지금까지와 다른 답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이런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걸 해야 하는 건 알겠지만 막상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총 36개의 짧은 이야기가 질문과 함께 담겨 있어요.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 좋은지,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 라는 코너가 있고, 생각을 확장시키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생각 키우기 라는 코너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인문학 대화법 팁이었는데, 여기
여기서 어린 독자도 어른 독자도 저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이와 대화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코칭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아이의 생각 정원 가꾸기를 통해서 글 쓰는 부분도 있어요. 이건 부모도 함께 글을 작성하고 아이와 서로 교환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를 읽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 좋을지 예시로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처음 책을 봤을 때 제안된 방법을 보고, 진짜 이렇게 하라고? 이러면서 좀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그냥 아이랑 해봤어요. 우선 저는 어린 둘째가 있고 하루 종일 제 옆에 좀 붙어있기 때문에 첫째와 둘째 좀 한꺼번에 들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낭독을 해줬어요. 그리고 첫째 아이와 역할놀이 하듯이 대사를 읽고 액팅을 하는데 은근 재밌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좀 코믹하게 흘러갈 때도 있고 엉뚱하게 될 때도 있고 결국 웃고 뭐 장난치고 수다하다가 좀 끝나는 게 없잖아 있었는데 어쩌면 저자가 이걸 의도하고 이런 대화법을 제안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심오하고 막 심각한 대화를 해야만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육을 주입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라는 목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자체에서 엄마와 대화를 하고 활동하는 이 시간 자체만으로도 재미요소를 충분히 끄집어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이 시간을 그냥 마음껏 즐기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인문학 대화법 팁을 통해서 우리 부모도 아이랑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아이랑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알려줘요. 이 책을 통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은지 역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꼭뭐 기계처럼 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배울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많은 대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이에게 좀잘 들으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아이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주는 이 과정이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질문도 제시할 수도 있고, 뭐 낯선 경험에 대한 대화나 주변 사물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이런 아이디어도 주고, 어떤 식으로 다양한 토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이 많이 담겨 있어서, 어떻게 아이랑 인문학적 대화를 나눠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나와 너 사이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여우와 황새. 여우가 콧노래를 부르며 숲을 만들고 있어. 감자, 당근, 양파도 넣고. 황새야, 배고프지? 자, 어서 먹어. 여우는 맛있는 고기 수프를 내왔어. 아니, 그런데 이게 뭐야? 수프가 넓고 납작한 접시에 담겨 있잖아. 황새는 기다란 부리로 생선 요리를 냠냠 짭짭 맛있게 쪼아 먹었지만 여우는 주둥이가 뭉툭해서 생선을 한 입도 먹을 수가 없었어. 여우는 결국 쫄쫄 굶은 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단다. 배도 고팠지만 무엇보다 황새에게 복수를 당한 것 같아 속이 무척 상했지. 하지만 여우는 화를 낼 수가 없었어. 왜냐고? 왜 화를 낼수 없었는지 여우가 더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지어 찾기. 여우는 왜 황새를 초대했을까? 이렇게 대화해보세요. 다음 장 가볼까? 우리 같이 이거 역할놀이 하는 거를. 내가 아빠 할게. 처음에 황새는 왜 여우한테 아무 말도 안 했을까? 무슨 말? 아빠 같았으면 여우한테 말했을 거야. 여우야, 이 수프를 길고 좁다란 병에 담아줄래? 접시가 납작해서 못 먹겠어. 이렇게 말이야. 모두가 자기만 생각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세상이 각박해질 것 같아요. 혹시 여우가 그렇게 대접할 수도 있으니까 호리병을 한개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깔때기 해가지고 여기 여우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를 내가 한수 앞서 생각해서 내가 갖고 올것 같아. 말 된다 진짜. 그것도 한 황새가 여우를 배려한 거네. 그치? 왜냐면 여우가 얼마나 난처하겠어. 황새는 사실은 접시에다가 못 먹는데 여우는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잖아. 그런데 황새가 그걸 미리 생각해서 오야 그거 완전 배려심 완전 짱인데? 이야기나 설명이 좀 다소 쉽게 집필이 되어 있어서 자칫 너무 어린아이들을 타겟으로 얘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처음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진짜 어른이더라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를좀 많이 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미래의 유망 직업이 과학기술이니까 뭐 수학, 과학 이쪽으로 공부를 시켜야겠구나 해서 중점적으로 그런 과목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도 나도 존중할 수 있게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이 결국 자존감이 높다는 거니까요. 진짜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사실은 이것이 진짜 더 중요하잖아요. 제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밥상머리 교육이 정말 중요하니까, 아이들과 많은 대화 나누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분께서 정작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라는 질문을 좀 종종 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찰을 하고 계시다가, 그거부터 시작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린 영상도 있는데, 그때 그 영상에선 제가 자동차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건 이제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대화를 하는 것이라면 전반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면 좋을지 이런 이상적인 예시나 구체적인 방법을 주는 이런 책을 좀 참고하시면서 저 우리도 배우고 아이와 함께 좀 토론을 하면서 좀 생각을 좀 확장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미래 사회는 다른 이들도 존중하고 나 자신도 존중받는 사람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참고하고 시도하고 있는 대화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아이의 생각을 열어주는 초등인문학책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욕심은 왜 끝이 없을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가정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이와 대화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나와 너 사이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여우와 황새. 여우가 콧노래를 부르며 수풀을 만들고 있어. 감자, 당근, 양파도 넣고 맛있는 고기도 넣어가면서 말이야. 냄새부터 얼마나 군침이 도는지 몰라. 그런데 접시가 왜두 개일까? 손님을 초대했나? 수프가 다 되어갈지 누가 눈을 두드렸어. 황새가 도착했구나. 딱 맞춰 왔네. 문을 열었더니 역시 황새가 서 있었어. 여우야, 이렇게 초대해줘서 고마워. 잘 왔어, 황새야. 방금 수프가 다 되었단다. 어서 앉아. 황새가 식탁 앞에 앉자마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 여우가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고 해서 점심부터 굶었거든. 황새야, 배고프지? 자, 어서 먹어. 여우는 맛있는 고기 수프를 내왔어. 아니, 그런데 이게 뭐야? 수프가 넓고 납작한 접시에 담겨 있잖아. 도대체 이걸 어떻게 먹으란 말이지? 여우는 얌얌쩝쩝 맛있게 핥아 먹었지만, 황새는 뿌리가 너무 길어서 수프를 한 입도 먹을 수가 없었어. 황새는 결국 쫄쫄 굶은 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단다. 배도 고팠지만 무엇보다 여우가 자리를 놀리는 것 같아 속이 무척 상했지. 하지만 황새는 화내지 않았어. 화를 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았거든. 며칠 뒤, 이번에는 황새가 여우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 여우야, 지난번에는 나를 초대해줬어. 고마웠어. 그런데 말인데,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 같이 할까? 맛있는 생선 요리를 만들 생각이야. 생선 요리? 난 생선 요리 아주 좋아해. 그래, 꼭 갈게. 황새는 콧노래를 부르며 생선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어.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낸 생선 위에 레몬즙을 뿌리고 과일이며 채소도 듬뿍 넣어가면서 말이야. 맛있겠다. 냄새부터 얼마나 군침이 도는지 몰라. 생선 요리가 다 되어갈쯤 여우가 문을 두드렸어. 황새야, 초대해주셔서 고마워. 여우야, 방금 요리를 다 마쳤단다. 어서 앉아. 여우는 식탁 앞에 앉기도 전에 킁킁 냄새부터 맡았어. 냄새만 맡아봐도 생선 요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것 같단 말이야. 여우는 얼른 생선 요리를 맛보고 싶어졌어. 여우야, 배고프지? 자, 어서 먹어. 황새는 맛있는 생선 요리를 내왔어. 아니, 그런데 이게 뭐야? 생선 요리가 호리병처럼 목이 길고 좁다란 병 속에 들어있잖아. 도대체 이걸 어떻게 먹으란 말이지? 황새는 기다란 부리로 생선 요리를 냠냠짭짭 맛있게 쪼아 먹었지만 여우는 주둥이가 뭉툭해서 생선을 한 입도 먹을 수가 없었어. 여우는 결국 쫄쫄 굶은 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단다. 배도 고팠지만 무엇보다 황새에게 복수를 당한 것 같아 속이 무척 상했지. 하지만 여우는 화를 낼 수가 없었어. 왜냐고? 왜 화를 낼수 없었는지 여우가 더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시작 찾기. 여우는 왜 황새를 초대했을까?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그냥 부른 거 아닐까요? 황새는 왜 여우를 초대했을까? 여우가 황새를 대한 것을 보고 황새가 여우한테 똑같이 대해주려고 한것 똑같은 게 뭔데?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 나온 경우에는 여우가 황새한테 황새의 부리에 맞지 않은 접시에다가 여기 음식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황새도 똑같이 여우한테 그거를 다시 되돌려주고 싶었던 거 그때 아닐까? 돌리는 게 뭔데요?
여우한테 복수를 하고 싶어서? 여우가 초대를 했을 때 황새의 부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넓적한 그릇으로 준비를 한것 같은데 그것을 황새가 여우에게 알려주려고 또 초대를 한 다음에 호리병처럼 길쭉한 병에 대접을 하니까 여우가 아 내가 잘못을 했구나 반성해야지 그걸 알 수 있도록 황새가 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해보세요. 다음 장 가볼까요? 우리 같이 이거 역할놀이하는 거래. 내가 아빠 할게. 처음에 황새는 왜 여우한테 아무 말도 안 했을까? 무슨 말? 아빠 같았으면 여우한테 말했을 거야. 여우야 이 수풀을 길고 좁다란 병에 담아줄래? 접시가 납작해서 못 먹겠어. 이렇게 말이야. 응. 나도 여우였다면 황새한테 황새야 납작한 접시는 없니? 병이 너무 길고 좁아서 못 먹겠어. 라고 말했을 거야. 그런데 왜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아마 그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하지만 예의는 둘 다 먼저 어겼잖아. 맞아. 아무래도 여우랑 황새가 서로 친해지기는 어려울 것 같네. 참 바보 같아. 기다란 병이랑 납작한 접시 하나 씹는 애나도 친해질 수 있을 텐데. 그래, 상대방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해도 얼마든지 친해질 수 있거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글쎄, 다들 자기 생각만 해서 그런 것 같아. 자기 생각만 하면 친구가 안 생겨. 그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해. 그럼 만약에 곰이 다람쥐를 초대하면 어떻게 대접해야 할까? 우선 먼저... 초대를 하면 안 되지. 네? 우선 초대를 하면 안 되지, 다람쥐가 곰을. 먼저 다람쥐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봐야 돼. 그런데 다람쥐는 뭘 좋아해? 도토리랑 밤이랑 호두를 좋아하지 않나? 그럼 도토리나 밤이나 호두를 넣어서 요리하면 되겠네? 그리고 다람쥐는 몸이 작으니까 식탁이랑 의자도 작은 걸 준비하면 돼. 접시도 아주 작은 걸로. 반대로 다람쥐가 곰을 초대하면? 곰은 뭐 먹어? 밥 말이야. 여기 얼음. 곰은 다 잘 먹어. 열매도 좋아하고 꿀이랑 고기도 좋아해. 열매로 샐러드를 만든 다음 꿀을 얹으면 되겠네? 고기 요리도 준비하면 곰은 정말 좋아할 거야. 다음, 내 생일에 친구들을 초대할 때도 그렇게 할 거니? 당연하지. 반말이야. 친구들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뭘 좋아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야겠네. 응.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 애들한테 물어볼 거야. 초대할 친구가 많아? 좀 많아. 아무래도 의자를 좀 더 준비해야겠구나. 아, 그러고 보니 생일 파티를 하면 의자가 부족할 수 있겠다. 거기는 의자 많은데. 그러게. 생각 키우기. 다음 장.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상대방을 위해 상대방에 알맞게 무슨 뭔가를 준비하거나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것을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전철에는 왜 노약자를 위한 좌석이 따로 있을까? 노약자가 걸어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에 노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좌석이 따로 있는 거 아닐까요? 모두가 자기만 생각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일단은 사회가 번창하지 않을 것 같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배려를 안 하니까 더 좋은 물건들 같은 거 아니면 음식 같은 거를 할 때도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각박해질 것 같아요. 요즘 좀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이 너무 막 배려도 없고 관용도 없고 그래 보이지 않아? 그런 것 같아요. 엉뚱한 대화 나누기? 토끼가 코끼리를 초대해서 잘 대접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는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는 큰 굴을 만들어야 되고요. 야외에서 먹어도 되잖아. 그럼 야외에서 먹으면 되겠다. 그럼 코끼리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의자를 주문해야 되고요. 또? 코끼리가 먹는 양은 좀 많으니까 좀 큰 그릇하고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코끼리 뭐 먹냐? 풀 먹지 않아요? 토끼는 뭐? 토끼도 풀먹는 거예요. 다행히 둘 다 초식동물인데 예를 들면 토끼가 호랑이를 초대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토끼가 호랑이를 초대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나는 하지 말라 그럴 거거든. 하지 말자. 하긴 뭐 처음부터 이 동물들끼리 서로서로 초대는 하지 않으니까. 서로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 서로서로 다른 점. 나는 내가 만약에 진짜로 여우랑 황새였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얘기했을 거야. 그치? 너는 어떨 것 같아? 납작한 접시 하나 주세요, 그러면. 나는 꼭 내가 혹시 여우가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내가 만약에 황새였으면은 혹시 여우가 그렇게 대접할 수도 있으니까 호리병을 한 개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깍대기하고 해가지고 여기 여우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를 내가 한 수 앞서 생각해서 내가 갖고 올 것 같아. 말 쓴다 진짜. 그것도 한 황새가 여우를 배려한 거네. 그
그치. 왜냐면 여우가 얼마나 난처하겠어. 황새는 사실은 접시에다가 못 먹는데 여우는 그걸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거잖아. 그런데 황새가 그걸 미리 생각해서 어휴, 그거 완전 배려심 완전 짱인데? 아이의 생각 정원 가꾸기. 친구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나요? 적어보세요. 누군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있나요? 적어보세요. 생일을 맞이한 친구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아할지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자, 이거 한번 적어보고 같이 만나자. 친구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나요? 네. 어떨 때 좀 서운한 감정을 느꼈어요? 친구랑 같이 프로젝트 완성하기로 했는데 나만 빼고 친구들이 다 준비물 안 갖고 와가지고 서운하고 난처한 적 있어. 근데 친구들이 안 가져왔는데 왜 아들이 서운하고 난처해? 다른 친구들은 다 갖고 왔는데 우리 모두만 못했다면 서운하잖아요. 아, 모든 그룹 프로젝트니까. 네. 그러면 같이 점수가 안 좋게 나오는 거야? 네. 아, 그러면 아들이 좀 준비물 좀 챙겨와 이러면서 챙겨준 적이 있어? 그런 적은 없어요. 왜? 아, 연락처를 몰라? 학교를 안 가. 첫 번째는 학교를 안 가고 두 번째는 연락처를 모르고 일단 세 번째는 어떨 때는 다 갖고 오는데 어떨 때는 안 갖고 오고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난처한 일이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날이 있어요. 누군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있어? 네. 누구? 옛날에 선생님이 글쓰기 노트를 다 이렇게 한 주씩 갖고 오면은 급식을 일찍 먹게 해줬는데 그때 제가 글쓰기 노트를 안 갖고 와가지고 우리 모둠이 꼴찌로 먹었어요. 친구들이 섭섭했어? 네. 생일을 맞이한 친구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아할지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네. 어떤 거요? 민서가 몰랑이 캐릭터를 좋아해서 몰랑이 지갑을 선물해준 적이 있어요. 민서가 몰랑이 그 캐릭터를 좋아한 걸 어떻게 알았어? 민서가 그 시절에는 몰랑몰랑 노래를 많이 불러가지고. 아, 그랬구나. 네.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 책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더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